고장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의 재발견 2017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시간입니다. 여긴 또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이곳 힐링 체험관에서는요, 머리, 어깨, 무릎, 발까지 편안하게 하는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짜가 좋아, 공짜가 좋아. 힐링 체험관 인기가 참 대단했는데요.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통의학 등을 무료로, 공짜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도관에서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류르베다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전문 마사지사가 직접 해주니 인도 현지에서 받는 느낌이겠죠.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질병에 대한 자연 치유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제가 또 그냥 칠 수 없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발 마사지부터 받았습니다. 아우, 시원했겠어요. 아, 이때 표정이 왜요? 간지러운가요? 아우, 너무 잘해주시니까 좋아서 그렇죠. 슬로우 슬로우. 때 나와요, 때 나와.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아니, 사람이 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빵빵 뒤에 계신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살살. 네, 살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일본의 배꼽 호흡 테라피. 어렵지 않아서 한두 번 배워두면 실생활에 두고두고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관에서는 중국식 뜸인 열민구를 이용해 팔, 다리 등의 약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축제장 구경하고 잠깐 쉬고 싶으시다면 야외에 마련된 힐링 체험이 딱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야, 전 세계 대중요법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맞아요. 편안해 보이십니다. 아니, 저 시원하게 안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일단 정말 시원하세요? 네, 정말 시원해요. 아유, 이게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정말. 예, 예. 발은 어때요? 발도 따끈따끈하니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옆에 이렇게 봉지가 많은 거니까 많이 사셨나 봐요. 아유, 돈 좀 썼습니다, 오늘. 구경 좀 해봐도 돼요? 네네. 아유, 여기에 열단 우리 제천의 자랑 황기 나오시고, 우와, 더덕등 여러 약초들을 제천 양령시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아니, 근데 혹시 식당 하세요? 더덕을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유, 그래, 여동생하고 나눠 먹을 거예요. 아, 여동생하고? 네네네. 아, 그래도 많이 사셨군요. 아, 명절이 얼마 있으면 좀 명절이니까 식구들하고 또 해먹고 이래 하려고 맛있어요. 명절에 더덕 구입.